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노른자를 비벼서 만든 까르보나라와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자메이카 통다리구이와 크림 엽떡을 먹으면 맛있다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메이카의 자극적인 소스와 크림의 고소한 맛이 정말 조화로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메이카와 까르보나라를 먹기 위해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소스를 준비해볼게요. 후추를 후추후추, 계란은 까서 노른자만 노른노른자, 그리고 원래 레시피는 다른 치즈가 들어가는데 마트에 가봤더니 그 치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파마산 치즈로 치즈치즈, 마요네즈는 마요, 설탕도 설탕탕탕탕 넣은 다음에 섞어주세요. 노른자가 들어가니까 맛도 맛인데 이 비주얼을 노랗게 만들어주는 게 아주 큰 포인트인 것 같네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소스는 완성! 파스타 준비하죠. 먼저 마늘을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너무 적은가? 칼날로 팍팍 눌러주고 최대한 잘게 잘게 다져주세요. 그리고 베이컨, 두툼한 베이컨으로 준비했고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줬습니다. 이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와 베이컨을 구우면서 기름을 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름이 쫙 나오면서 노릇노릇해지거든요. 이때 아까 다진 마늘 있죠? 그걸 넣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볶아줍니다. 야, 이것만 보고 벌써 맛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한국 사람이고요. 외국인이었으면 이제 마늘 딱 넣을 때 벌써 왓더가 나왔겠죠? 여기에 고소한 버터를 조금 넣어주고, 진짜 조금이네. 그리고 끝맛을 깔끔하게 잡아줄 매운 고추, 페퍼론치노도 조금 넣어줍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이 페퍼론치노를 보고 한 말인가 봐요. 그리고 파스타면을 8분 정도 삶아서 넣어주고 같이 볶아줍니다. 기름이 묻어서 윤기가 잘잘 나는 파스타면이 보이시나요? 여기에 간을 살짝만 해서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아까 만든 소스를 부어서 비벼줍니다. 이 꾸덕꾸덕 소리를 내면서 노란색으로 변하는 모습이 너무 군침이 도는데요. 더 꾸덕하게 먹고 싶어서 소스를 얼른 만들어 추가해줬습니다. 이게 너무 맛있어서 먹방 끝나고 페퍼론치노를 뺀 버전으로 아이들에게 만들어줬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맛있어하더라고요. 어떤 맛일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오랜만에 주문한 토실토실한 닭다리와 껍데기가 매력적인 자메이카 통다리구이와 함께 먹으면서 어떤 맛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자메이카 시킬 때 궁금해서 같이 주문해본 새우튀김 먼저. 아니, 하나에 2,000원이어가지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했는데 씹을 때마다 새우살이 계속 씹혀서 나쁘지 않네요. 새우튀김인데 사실은 튀김 오신 애들도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에 비하면 훨씬 괜찮은 것 같고, 매콤해서 애들은 못 먹겠다. 한 신라면 정도 되는 매운맛의 끝맛으로 이렇게 딱 느껴지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네 이거. 얼마 만에 먹는 자메이카냐 이거. 먹으면서 상상이 됐어요. 지금 같이 먹으면 어떤 느낌일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자, 가죠.
맛있다 맛있다. 이거 아까 제가 만드는 방법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요네즈 뿌리면 진짜 맛있죠. 마요네즈에 노른자에 치즈 막 뿌렸죠. 후추후추해서 섞어졌죠. 그거를 얘랑 같이 딱 먹으면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그죠? 어떤 건지 알겠죠? 행복하다. 이게 행복이지. 이거 마법소년 김셰프님 레시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원래 레시피에 썼던 치즈와 또 마법봉이 같이 딱 들어가면은 야 이게 얼마나 맛있을지 진짜 상상이 안 되네요. 진짜 궁금하다. 와, 진짜 배부르다. 짠! 잘 먹었습니다. 오늘 까르보나라와 자메이카 통다리 구이를 먹었는데 아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계란 노른자가 있다면 이렇게 까르보나라 한번 집에서 해서 드셔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쉬우면서 좋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